사기업은 철저히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습니다. 정부가 계란 가격 인하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업계가 가격 인하는커녕 가격 인상을 했다라는 뉴스입니다. 이건 뭘 뜻하는 걸까요? 사실상 정부가 가격 인하에 대한 의지가 없다. 정부를 그냥 기업들이 개혹으로 생각한다. 혹은 정부가 자기들이 그렇게 해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이게 아마 진실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이제 기업들이 가격을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데 시도할 의사가 있다 없다? 없다. 그저 대기업 편에 서서 재벌과 촛불가 편에 서서 종부세, 상속세, 법인세 인하해주고 서민들에게 모든 짐을 다 짊어지게끔 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은 그저 위하는 척도 조금이라도 신경 쓰는 척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냥 대놓고 가격 올리기에만 급급하다라는 것,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결국은 많은 국민들이, 소비자들이 지금의 윤석열 정부를 그냥 이런 일 저런 일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그냥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겁니다. 개막장 짓을 벌리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러한 일이 언제도 벌어졌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때도 뭐 빵 담당, 뭐 라면 과장 이런 식으로 각 상품들을 이렇게 지정을 하고 가격 관리를 하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실제로 그걸 뭐야 각 상품들 담당관을 지정한다고 해결이 될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거는 그냥 요식행위였습니까? 요식행위였죠. 그냥 장난질을 친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물가가 안 잡히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는 그냥 그래 우리가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래서 너희들의 영업이익을 늘릴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늘려봐라 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서민들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희생당하는 것쯤은 눈 감아줄 테니 괜찮다 그냥 해라 이런 주의인 거죠. 그런 지금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윤석열 정부 아래 관료로 국회의원으로 포진해 있다 보니까 더욱더 엉망인 짓거리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쉽사리 바뀌지 않다라는 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금의 저 막장 짓거리들이 계속 지속이 되는 한 대한민국의 경제에, 물가에 긍정적인 기여는 없을 거다라는 것. 지금 윤석열 정부를 보십시오. 막장에 개막장짓을 너무 많이 벌리고 있어서 경제가 침몰하고 있죠. 제2의 IMF가 이미 벌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수히 많은 자영업자들이 원금 유예, 이자 납부까지 유예한 상황이지만 못 버티겠다라고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씩 둘씩 나자빠지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여전히 부동산 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고 부동산 PF 대출 부실 100조가 넘는 것들을 다 국민 세금으로 메우려고 혈안이고, 야당이 전세 사기 관련한 전세자금 지원법을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이라고 한 작자가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법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득권들, 재벌가들, 그들에게 지원해줘야 될 부동산 PF 100조에서 서민 대상으로, 피해자 대상으로 금액이 일부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국토부 장관이라고 하는 작자조차도 설렁설렁 대충대충 해가지고 사기를 당했다고 얘기하고 대놓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그러니까 또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이런 막장에서 벌리고 있는 게 지금의 정부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참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국민의힘이라고 무조건 악이고 민주당이라고 무조건 선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취하는 스탠스를 봤을 때는 적어도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여당으로 지내고 있는 국민의힘이 벌리는 백실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철저한 사인을 보내야 된다라는 것. 솔직히 총선 때 국민의힘을 100석 이상이 아니라 90석 이내로 무력화시켰어야 됐습니다. 그랬어야 지금의 저 상황을 안 보는 건데 참 어처구니가 없죠. 앞으로도 좀 더 엄청난 아마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탄핵안 그 뭡니까 그 동의안이 80만인지 90만인지 뭐 100만을 넘는 건 기정사실인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300만 500만 1000만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설마 그럴 리 없다가 아니라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접속을 하면 계속 트래픽이 몰려서 접속이 안 돼서 못할 뿐인 거지, 계속 사람들이 기다리고 또 그 청원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서민들이 사는 건 너무 힘든데 정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 사람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도시 모터 쓰고 저 임성근 살리기고 지랄이고 가네.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 더욱더 중요하지만 정말로 정말로 국민들의 생각을 담을 그릇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그놈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권력에 충성하는 짓거리들을 보이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들을 보면 참 화가 날 뿐입니다. 최상병을 왜 그렇게, 최상병 특검을 왜 그렇게 거부하냐, 거부하는 그가 범인이다라고 얘기했던 것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뭐 가나 정부에 지금 맘대로 이렇게 부채탕감 해주는 짓거리들,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단 두 명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지금 벌리고 있는 일이 국민들의 삶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 이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거리 앞으로 뛰쳐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참 암울하고 참 막막한 지금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더욱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 분명한 사실은 뭔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다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더 조심하며 살아야 되고 불의에 대해서 불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지금의 정부는 지지율이 2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좀 지나면 10%대로 내려갈 것이고 더 엉망이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물가를 어느 정도 안정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일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국가가 있는 이유고 그 관료들이 있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일하는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일을 해서 물가를 좀 잡아나가는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삶이 좀 그래도 덜 힘들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너무 많이 힘들어서 밀란이 일어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뭐가 좀 바로 잡혀야 될 것들이 너무도 많겠지만 물가도 그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서민들의 삶이 좀 더 괜찮아지길 바라는데 참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지나고 저를 포함한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깨어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둑놈들을 양성시켜서는 안 되고 좀 제대로 된 일하는 사람들을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 강원도의 권성동 같은 놈들을 뽑지 않는 그런 날들이 오길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